잘 부탁하고요. 자, BCD 제가 갑니다. BCD. 까불지도 마세요. BC. 아, 내가 간다니까. 자, 덤벼라 페로리. 아, 또 굳었네 이거. 아, 이거 페로리 이거 진짜 극혐이다. 와, 미쳤다. 이 페로리 떴다. 야, 페로리 이거 진짜 극혐이다. 야, 이거 무조건 뽑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야, 페로리 진짜 극혐인데? 야, 페로리 이거 장난인데? 아, 뭐야, 잘못 썼어. 아. 이거 맞아, 뽑자. 뽑았다. 뭐야. 다이다이 떠, 씨. 자, 유성화산 바로 가요. 어우, 씨, 마르코 안 죽네? 싹 돌고, 마르코. 어디서 자꾸 까불대고 있어. 일로 와, 페로리! 아, 또 굳었어. 진짜 극혐 페로리네. 아, 이거는 레벨, 아, 이거 레벨에 관계가 없어. 핸디 끼고 돌아가. 어디 갔어, 페로리? 또 와. 자, 원, 투, 쓰리. 일로 와, 페로리. 일로 와, 페로리. 오케이, 일로 와, 내려와. 너도 와. 거푸 잡아야 돼. 뭐야, 거푸 왜 피가 그대로냐? 아, 뭐야, 다 뺏겼어? 아, 오랜만이니까 참 연승하기도 힘들고, 이거. 오, 됐다. 이거 가져가면 이긴다. 응, 개꿀. 여기 지켜요, 이제. 어우, 지는 줄 알았네. 어우, 씨, 한번 이기기가 무지하게 힘들다, 이거. 어우, 힘들다. 아, 페로스페로 장난 아니네. 야, 페로스페로 진짜 빡시다. 레벨에 관계없이 그냥 굳어버리잖아. 어우, 이거 페로스페로 뽑기 한번 갈까? 자, 잘 부탁. 자, C쪽 잡죠. 퀸이랑, 여기 폭풍루피랑 생쿠쿠 있는 거 보니까 답이 없어요. 저거 봐요. 여기 센터에서, 아, 또 굳었네, 이거. 여기 이제 갖고 가고요, 제가. 좋아요. 자, 퀸 아저씨. 자, 퀸 아저씨 잘 가시고요. 자, 여기 내가 가져가요. 자, 나다 태웠어. 나 진격띠. 아, 이 뭐야? 아, 오왕루피네. 자, 오왕루피 이제 곧 죽어요. 자, 진격띠. 난 진격띠. 진격이 융성화산이다. 씨, 진격이 융성화산. 오오오. 야, 내가 지금 최전방에서 싸워주는데 어떻게든 안 되니? 자, 브라키오 사우루스 오세요.
에이. 날 치세요, 빨리. 제비대 가져갑니다, 무조건. 여길 내가 가져가면 압승 예상. 거의 다 왔다, 거의 다 왔다. 거의 다 왔다, 거의 다 왔다, 거의 다 왔다. 오케이. 여기 제가 갖고 왔어요. 자, 생구쿠상 방가링. 아, 피해가셨네. 다들 날 피해가네. 아, 좋아요. 이곳을 지킨다. 나오는데 아예 나가 있어야지. 들어와. 와. 역시 진격은 승리한다. 여러분들 여기서 참고해야 될 점은 아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페로스 페로의 힘은 굉장히 위대하다. 명암도 위대하고 배리어 치면 접근이 안 되고 무엇보다 명암이어도 자 굳어지면 답이 없어요. 왜냐면 기간이 이제 시간이 엄청 오래 가서 생각보다 굳어있는 시간이 굉장히 길어요. 뒤에서 가트닉 원카가 때려주면 개꿀 끝나는 거예요. 오왕은 신이 내려준 선물, 이제 니카루피 나오면 나가리, 니카루피 나오면 나가리, 이꿀. 새로 스킬 풀도 굉장히 빨라요. 야, 이건 답이 없어. 스킬 풀까지 봐, 스킬 풀도 굉장히 빠름. 개꿀. 야, 페로스 페로 진짜 대단하네. 내가 이거 진짜 특집으로 만들어야겠어. 페로스 페로, 진정한 페로스 페로의 심층 분석을, 이거 원바로를 위해서, 이거. 원바로 이거 유튜버로서 요거는 이제 만들어야겠어. 특집으로다가 하이도 샹이 잡아요. 요게 맞는 것 같은데 신샹이 들어간다고? 야 여러분 오늘 주목해야 될 점은 페로스페로가 그냥 어중이 떠중인 줄 알았더니 아주 위대한 친구였다. 명암도 위대하고 명암으로 100풀피 원수 아카이노도 잡는다고 해요. 자 요게 요거야 요거. 사탕으로 굳어버리면 답이 없다. 뒤에서 같은 팀 원카가 쳐주면 끝. 개꿀. 스킬 풀까지 빨라서 답이 없어요.